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저는 선물로 온 유럽 제라늄, 이 아이 이름은 미스 로즈라고 합니다. 제가 처음 만나는 아이고요. 이쁜 동생이 삽목해서 이만큼 키워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. 제가 유럽 제라늄이라고 온 이름만 들어봤지, 제가 제라늄 초보에다가 제가 제라늄 제니만 키워봤고요. 그리고 화이트링 키우고 있는데 무난히 잘 크고 있습니다. 미스 화이트링이고요. 그리고 우리 집 제니 꽃이 지금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세스 폴라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. 그리고 잡단 국민 제라늄들 제가 믿고 키우고 있는데요. 다들 그래도 이렇게 삽목해서 키워도 잘 커지고 있습니다. 저랑 인연이 돼서 온 아이들은 거의 다 무난히 잘 커지고 있습니다만, 뭐 화려한 꽃을 보여주거나 뭐 그런 건 없어도 또 잘 대체로 잘 지내주고 있어서 제가 뭐 크게 뭐 제라늄에 대한 걱정 뭐 겁을 낸다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. 제가 좀 성격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뭐든지 해보고 뭐 키워보고 그런 스타일이라 그런가 봐요. 대부분 저한테 와서 잘 자라주고 있어서 이 미스 로즈도 잘 자라줄 거라 생각하고요. 이 흙은 제가 상토도 섞이고 저기 또 산흙도 섞였어요. 마사토 뭐 그리고 계란 껍질도 조금 섞였고요. 오늘은 특별히 저기 또 멀리서 보내준 뭘 좀 섞어야 되겠어요. 바로 이것입니다. 골든 허브. 별거 아닙니다. 계피가루입니다. 계피가루. 이것을 조금 섞어서 쓸게요. 보통 화초들 흙 만들 때 계피가루를 많이 섞어서는 여기 벌레들이 조금 벌레 방지나 뭐 이런 차원에서 좀 섞어서 쓰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계피가루는 처음 섞어서 써봐요. 많은 분들이 섞어서 쓰거든요. 아마 벌레에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향기가 막 계피가루 향기가 나네요. 뿌리는 이렇게 잘라 있고 아래쪽은 벌써 목질화가 진행이 됐네요. 분이 조금 전에 제가 분을 좀 작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. 그냥 분을 크게 쓰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이거 흙을 좀 떼내고 다육이도 그러고 제가 화분을 좀 크게 쓰는 편은 아니라서요. 제라늄도 뭐 베란다에서 왕창 크게 키우면 힘들잖아요. 장소도 복잡하고 또 여름에 무름 증상도 분을 작게 쓰면 아마 제가 생각에는 분을 작게 쓰는 게 오히려 무름이나 과습이나 이런 거에 좋지 않나. 다육이랑 화초들, 다른 화초들 키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아무래도 물마름이 빠르겠죠. 같이 온 흙도 이렇게 옆에 같이 넣어줄게요. 고향의 흙이잖아요. 그죠? 우리도 곧 살다 보면 고향이 그립잖아요. 좀 더 안정감을 느끼지 않을까요? 너무 과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제가 좀 이해해 주세요. 그래서 여기 또 지지대도 하나 옆에 기대서 뿌리 내릴 때까지 기대해서 잘 자라라고 지지대도 해주고요. 옆에 또 겨순이 올라오고 있네요. 자리 잘 잡고 가을에 또 얘들이 좀 더 잘 자라면 또 식구도 늘리고 한번 해볼게요. 표면에는 제가 마감
마사토 대신에 마사가 많이 섞인 산흙을. 완전 이거는 산흙이죠. 부엽도 이런 게 거의 없는 이런 데다가 삽목하면 잘 되거든요. 배수도 쭉쭉 잘 되고 있어. 이렇게 마감 처리 하듯이 해줄게요. 그리고 조금 올라왔다, 흙이 좀 올라왔다 싶어도 여기 저면 관수하면 상토 성분이나 이런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흙이 많이 내려갈 거예요. 조금 처음에는 좀 올라왔다, 흙이 좀 많다 싶어도 괜찮습니다. 뿌리를 살짝이만 들어준다는 기분으로 해줄게요. 그 잔뿌리 속으로 흙이 잘 들어가겠죠. 그렇죠. 지금 꽃대가 달려 있어요. 꽃은 지금 자리 잘 잡게 하기 위해서 꽃은 그냥 잘라 줄게요. 아깝지만 이렇게. 꽃 색감이 참 예쁘네요. 그 밑에 또 꽃이 달려 있어요. 꽃대가 또 하나 달려 있는데 걔는 그냥 아까 와서 그냥 둘게요. 이렇게 나중에 자리 잘 잡은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한 화분에 한 80%만 돼도 물 금방 스미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받아 놓은 흙 물이 많은데 그냥 담궜어요. 이러면 금방 물이 차올라요. 벌써 여기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.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물이 스며들겠죠. 이렇게 물 주는 방법을 저면 관수라고 해요. 다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려 보네요. 물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. 이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뿌리부터 물을 먹기 때문에 뿌리가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. 대부분 이렇게 좀 물이 좀 마름이 심한 아이들은, 다육이도 물 마름이 심한 아이들은 이렇게 저면 관수로 푹 담궈서 한동안 두기도 하거든요. 어떤 때는 뭐 한 시간, 하루 저녁 이렇게 담궈 놓을 때도 있어요. 그만큼 이렇게 저면 관수 하는 방법이 물 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방법이에요. 번거롭고 뭐 들었다 내렸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지만 식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노력은 해도 되지 않을까요? 벌써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. 금방 물이 차올라요. 잎이 말라갈 때, 특히 수분 부족으로 잎이 말라갈 때 이렇게 푹 담궈주시면 애들이 금방 살아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예쁘게 또 활짝 웃는 모습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